많이 오면 비가 500mm 정도 오고요. 300mm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울산에. 울산에 400mm 예상인데, 400mm 플러스 알파 또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울산에 400mm가 한 번에 다 내리면 태화강이 범람해요. 제가 맨날 강을 지켜보거든요. 강수량에 따라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00mm가 넘으면 그냥 범람해요. 그래서 혹시 내 집이 삼산이나 아니면 중구 여기 어디거나 좀 1층에 살고 있다 이러면 살림살이 빨리 옮기고요. 자동차도 빨리 좀 높은 곳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태풍이 올 것도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은 잘 없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실생활하고 약간 분리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돈이 많아지나요? 병도 안 걸리나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부부가 서로 행복한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병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 소원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는 생활이고 마음을 쓰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해도 가족들한테는 무척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아들 기도해준다고 남편 기도 부인 기도해준다고 함부로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데 너 뭐하고 있니?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뭐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해주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아들딸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승진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장사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직장 생활 잘 열심히 하면 되고요. 시험 합격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시험 합격 되는 건 아니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딴 생각 별로 안 하고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태풍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태풍은 나를 벗어날 거야. 딱 믿겨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아무 준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태풍,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태풍 올 거는 오는 거야. 라고 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되겠죠. 이번에는 정말 큰 A급 태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마다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는 길목에 이제 특히 이쪽 울산 이쪽에 경남 울산은 태풍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9월달에는 특히 지나갈 수 없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저 티베트 그 한랭 전선하고 서로 마주치는 곳에 있어도 항상 그 길목이에요. 이번에도 저게 대만으로 가겠지 했는데 쭉 가다가 다시 거기서 있다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왜냐하면 골목이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이 대한해협이 골목, 경남하고 여기 울산이 태풍이 지나가는 골목이에요. 골목. 태풍을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이런 태풍들을 이렇게 자주자주 해마다 오게 하는 그런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 우리가 뭐 잘 태어났는지 못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위험이 있는 곳이라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다행히 요즘엔 치수 시설도 잘 돼 있고 건물도 잘 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맑아졌죠? 바람까지도 막 날씨까지도 도도하죠. 나를 정화시키는 것 같아. 저절로 막 정화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염불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막 정화된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막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외부의 어떤 다른 위험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려움이 일어나도
재물을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람을 잃는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아프고 힘들긴 하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맑히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주 많아져도 나이가 많아지는 건 나를 철들게 하는구나, 나이가 70이 되면 내가 철이 그만큼 또 들게 하는구나, 80이 되면 80이 되는 대로 나를 더 철들게 하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아 나를 얼마나 철들게 하려고 그렇게 날 죽이나 철들어 철이 잘 들면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잘 가실 겁니다. 용왕정근 하면서 저 소금을 한 점씩 주시고요. 책은 이렇게 누구한테 맡기시고, 책은 어디다 맡기시고, 네? 급병송문 안 하고 이제 저거 하고 마칠 거예요. 소금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금하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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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자, 그 자리에서 사음소원 할게요, 사음소원.